오늘 2타 줄이고 있는 배상문. 남거리 130m고요. 굿샷입니다. 네, 좋습니다. 1라운드의 3타, 2라운드의 3타, 그리고 현재까지 2타를 줄이고 있는 배상문인데요. 여기서 배상문이 한 타를 줄인다면은 1, 2, 3라운드를 모두 다 3타씩 줄이게 되고, 그렇죠. 순위도 공동 5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문의 버디 시도 됐네요.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좋습니다. 본인도 지금 버디 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꾸준합니다. 3라운드 모두 다 3타씩 줄이면서 마무리하고요. 네, 안전하게 가려면은 3번 우드 티샷이 좋습니다. 예. 3번 우드가 아무래도 드라이버보다는 밀리는 볼이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8번은 28번으로는 3번 우드 티샷이 좋고요. 그리고 이규민은 드라이버를 잡았어요. 네. 드라이버를 들면은 이규민 선수 구질이라면 거의 페어웨이 왼쪽 끝 쪽으로 에이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 많이 보고 있죠. 네. 네, 네, 괜찮네요. 네. 전력이 통했습니다. 제일 뭐 퍼팅을 하기 쉬운 자리는 깃대 바로 아래쪽에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예. 또 이 정도 거리에서의 감각이 좋은 전가람인데요. 그렇지. 굿샷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샷이 버디로 연결이 되면은 이 세컨 샷이 의미하는 바가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받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규민 우승 가자라는 응원 카드도 보이네요. 바람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불고 있습니다. 140m 풀로 다 쳐야 됩니다. 이때 왼쪽에 떨어지면 좋고요. 아, 오른쪽으로 네. 가네요. 특히 네. 이규민 선수가 지금 15번 홀까지 보기 프리 라운드를 이어오다가 16, 17번 홀 연속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마지막 홀에 버디 내지는 8호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네. 아무리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다 좋았다고 해도 이 마지막 한 서너 개 홀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내일 경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이규민의 버디 시도. 약했네요. 네. 아무래도 내리막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규민과는 한타 차가 됩니다. 그렇죠. 전가람의 중요한 버디 퍼. 네,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만약에 전가람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은 바로 이 18번 홀에서의 오늘 플레이입니다. 특히 세컨샷 그 아이언샷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오늘 플레이가 그렇게 안 되는 듯하면서도 12번 홀부터 세 홀 연속 버디가 나왔고요. 그렇지. 마지막 홀 버디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민 네. 네, 들어가네요. 자, 이규민 선수도 오늘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위기 관리 능력도 참 좋았습니다. 네. 네. 1, 2, 3라운드 모두 다 4타씩 줄이는 이규민 선수고 이러면 이규민과 전가람의 마치 36홀 매치 플레이를 보는 듯한 양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